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닛 35 명령문과 제안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령문 꼭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뭐좀 부탁하거나 시키고 싶을 때 명령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안문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잖아요. 우리 놀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안문인데 제안문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명령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명령문은 맨 앞에 동사만 써주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명령 누구한테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부르죠? You라고 부르죠. 너 이거 해라고 하는 거예요. You 걸어 walk. 그러면 You란 말은 상대방이 뭐 당연히 상대방인데 You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you는 빼고 앞에 뭐만 나온다고요? 동사만 나오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본다라는 말의 동사는 look. 그리고 나를 그러면 at me.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날좀 보세요. look at me everyone 할때 look도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시키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근데 동사 원형이라는 것 중에서요, 우리 비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동사, 우리 잘 알고 있는 am, are, is. 무슨 뜻이죠? 우린 다 알죠? 뭐뭐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뭐뭐이다라는 것도 명령문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때는 am, are, is 나오면 안 되고요. 뭐가 나오면 되냐면 be만 쓰면 돼요. be. 왜냐? 이걸 어려운 말로 동사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m, are, is의 원형은 be. 우리가 꼭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니까 뭘 쓴다고요? 비동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하다가 is quiet 뭐 이렇게 쓰는 비동사에 quiet가 들어가요. 그러면 be quiet. 그럼 뭐예요? be quiet. 조용히 해라. 여러분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고요. Be happy 이렇게 해요. Be happy. 자, be가 쓰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명령문이에요. 행복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Be 알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 MRS는 꼭 동사 원형 뭘 쓴다고요? Be를 쓴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동사 원형 쓰는데 비동사 MRS는 원래 B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제안문. 아까 뭐라 그랬죠? 친구들, 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할 때, let's라는 말을 쓰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let, let는 원래 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us, 우리에게 시키자. 그러니까 let's, 뭐뭐라고 하는 거, let's. 편하게, let's. 그럼 가자, 그럼 let's go. 자, 먹자, 그러면 Let's eat. 돕자 그러면 Let's help. 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냥 명령문 동사 원형만 써준다. 두 번째 뭐뭐 하자. Let's. 이두 가지 이번 과에서 확실하게 연습하고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단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돕다. Help. 자, help 할때 P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Help. L 발음 약하게. Help.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하고 넘어갈게요. Help. 그렇죠. 자, 두 번째, 함께. 자, together. 다시 한 번. Together. Together. 함께라는 뜻이 함께. 자, 엄마랑 아빠랑 함께. Together.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Together. 그 다음 단어 볼게요. 걷는다. walk인데 walk. L 발음이 안 나요. L 발음이 안 나요. walk예요. walk.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walk. 걷다. 다시 한번 walk. 걷다. 아,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문을 닫다. close. 저 겨울에 막 추워요. 추운데 문을 열어놨어요. 문 닫어. close the door. 여름에 막 더워서 막 찜통더위인데 에어컨이 막 나오고 있어요. 실내에서. 그런데 누가 문을 탁 열어놓으면 막 더운 바람 막 들어오죠. Close
the door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close. 자, 그 다음 손 hand hand.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정직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H-O-N-E-S-T 인데 H 발음이 안 나요. 그냥 just say, repeat after me everyone, honest. honest라고 하시면 돼요. honest. honest, honest. honest. H 소리 안 납니다. honest. 정직한. honest. 정직한.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 honest.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 수학. math. math. 마지막 th 발음. math.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math. 이렇게 발음.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생각을 떠올리고 써보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생각을 떠올리고 써보고 이렇게 연습하셔서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check 1번 열어라 뭐죠? 열어라 open 그 문을 the door open the door 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도와줘라 help이었죠. help help 앞에 나오는데요. help 누구를? 너의 남동생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 세 번째, 하자는 아주 하자가 뭐라 그랬죠? Let's. Let's. 그 다음에 동사원형. Sing. Let's plus 동사원형. Let's plus 동사원형. Let's sing. 함께. Together. Let's sing together. 라고 여러분들이 명령문과 제안문을 이렇게 즐겁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세요. 107쪽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재미있는 명령문을 그리고 제안문을 잘 연습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넘겨보세요. 108쪽 보면은 또 영어로 바꿔 쓰는 거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고요. 109쪽 넘겨보시면은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잘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셀프노트 보면서 아 내가 배운 게 이런 거였지 라는 것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아주 정확하고 재밌는 그런 학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명령문, 동사원형, 뭐뭐 해라. 제안문, let's plus 동사원형, 뭐뭐 하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입으로 말해보시고, 손으로 써보시고,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영어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